가결을 하기 전에 이재훈이라는 배우를 생각하면 뜨거운 이에요. 본인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불덩이를 그냥 뿜어대는 그 감정을 표현하기까지 아주 체계적인 자기 스스로 시나리오 안에서 분석해서 딱 장착을 하고 카메라 앞에 섰을 때 대사 한마디, 눈빛 하나 그런 거 보면 대단한 배우다. 매 순간 카도케이, 카도케이 이렇게 달려오는 영화예요. 카도케이! 역사상 가장 자유롭고 불량한 아나키스트이자 가슴속에 정말 뜨거운 불덩이를 지닌 청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박열의 모습이 온전하게 보여지길 바랬거든요. 내역제역 수고해! 일본 대사를 외우면서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게 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간의 고음이권의 최희서 배우 그리고 이준호 역을 맡은 김인우 선배님께서 가이드로 된 녹음 파일을 저에게 주셨어요. 정말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잘 때까지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한국어에서 얼마나 좋았습니까? 촬영을 할 때 집중력이 굉장히 좋으시고 그리고 집중은 하시면서 상대 배우에게 배려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우선이지. 감옥 안에서 제가 단식을 하는데 억지로 저에게 밥을 먹이고 먹지 않으니까 때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를 통해서 박열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스태프들 앞에서는 괜찮다라고 막 아무렇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집에 돌아가면서 정말 쓰러졌거든요. 실제적으로 그 일들을 겪었던 사람들은 저보다 더했겠구나라는 생각을 드니까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당당하고 거짓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러면서 굉장히 불량스럽고 자신이 어떤 고통을 받더라도 전력질주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제가 30대의 배우로서 다시 한번 또 터닝포인트가 되는 작품이자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걸 많이 느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